수미테리. 네. 야, 무시무시한 그런 간첩을 우리가 미국에 보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이 수미테리의 행적을 10년 동안 다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10년 치를 갖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왜 땄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인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면서 왜 깠을까를 제가 좀 추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외신에 실린 한일관계 개선 칼럼 수미테리 외교부 요청받고 썼다? 이 정도 되면 국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쓴 기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의 그러니까 이제 번역했을 때 이런 기사가 2023년 3월 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으로 게재가 됐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이제 좀 예. 화가 나요. 예. 네, 대통령으로 알려진 예. 윤모 씨가 네, 그 이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이제 내세웠을 때 이게 굉장히 뭐 일본과 한국의 화합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이제 예, 수미테리가 쓴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활동해 왔던 사람이다. 네. 객관적 입장에서 미국이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글을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수미테리가 이런 칼럼을 쓰니까 네. 한국 언론에서 또 외신 받아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외신이 나오면 네. 그거를 또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다 받아 써서 이것 봐라 이렇게 외신에서도 극찬하지 않냐. 수미테리의 기사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쳐요. 한국일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리포터라고 우리. 그 외신 전문 기자가 있잖아요. 이 그 시네리 기자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일보가 적극적으로 받았어서 그 받았쓴 횟수가 가장 많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에요. 한국일보는 그럼 도대체 이 수미테리의 칼럼을 누구 부탁을 받고 쓴 겁니까? 직접 게재하기도 했어요. 수미테리 칼럼을 갖다 받아서 게재도 했어요. 네. 이거는 언론들도 그러니까 암암리에 좀 네. 눈치를 채고 있거나 이런 언론인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협조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를 사서 이건 청탁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기사 청탁이에요. 김영란법으로 전부 다 위반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상 대가성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뇌물 받고 기사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도 다 해당이 되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미테리만 지금 뭐 기소되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사실상은 한국의 언론사 윤석열 정부 다 네 재판대에 올라와야 되는 거 이게 정말 탄핵 사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불신이 두 나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전의 노력을 그래서 다 무산시켰지만 이제는 좀 낙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국제적 상황이 너무 위협적이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이 뭐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에 불안을 주장해온 이런 얘기들을 고스란히 써주고 그런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책상 위에 네. 이제 그 바이든이 선물한 예. 책도 이렇게 예. 놓여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이제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이 한국 정치계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칼럼입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찬양.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네. 조선비즈, 뉴스원, 조선일보 그만이겠습니까? 주루를 네. 받았었습니다. 주루를 받아줬어요.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런 네. 기사도 있었다. 네. 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당신 칼럼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공소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네. 공소장에 이런 게 실려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관리가 당신의 열성과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 막 이렇게 칼럼에 굉장히 행복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굉장히 행복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전에 또 주미대사였죠. 네. 지금 현재 주미대사 조현동 씨. 네. 이렇게 둘이 다
행복해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공범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외교부 관리 3번, 당신도 공범이야. 그래서 그 다음 기사 보시면 실제로 근데 이 스미테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한 건데. 그때부터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찬양하는 기사를 써줬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국정원도 뭐 백도 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조중동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게 문재인 때 마치 가장 많은 돈을 받고 뭐 이런 것처럼 썼어요. 아, 문재인 때 활발하게 있었어요. 보니까 공소장을 예.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이게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앴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내 파트를 없애놓고 한 짓들이 오히려 뒤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지금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었다면은 네. 니들은 진짜 두 집 살림 한 거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때 그 이렇게 수미텔이라고 하는 고용된 간첩에게 열심히 선물도 주고 밥도 사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실제로는 올라간 글을 보면은 분명히 박근혜 때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걸 칭송했는데 네. 남과 북이 만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문재인이 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국정원이 사주한 거 아닙니까? 이 수미테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누군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잡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우리 사회의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용해온 거죠. 이 수미테리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무조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때 가장 많이 줬다. 문재인 때 가장 뭐 활발하게 그 고용을 했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문재인 때 국정원이 딴 마음을 먹고 있었거나 혹은 문재인 때 국정원이 아무리 매수하려고 해도 수미테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 네. 쉽게 말해서 미국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썼다.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데요. 예. 본인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국정원 국내 파트를 예전처럼 사찰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일을... 윤석열한테 네. 뺏기고 그러니까요.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노란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김순균이 이런 국정원을 퇴임한 자들이 오히려 국정원을 갖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돈이나 주고받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자 보세요. 국정원 요원 수미테리가 명품 백을 구매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소장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예. 공소장에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요. 네. 그런데 예. 이 공소장에 있는 사진은 주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있는 사진들을 막 올려놨거든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쭉쭉쭉 보면 2023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수미테리가 밥을 계속 얻어먹고 명품을 선물받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네. 이게 맨해튼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요원,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정원 요원이 이제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교체가 된 거예요. 예. 국정원 요원이 네 담당하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뭐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먹이고. 요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바뀐 후에 국정원 요원 3이 이제 또 핸드폰을 사주고 함께 핸드백을 이렇게 사는 모습, 네, 네. 지불하는 이런 모습이고 이게 2021년 4월 16일에 이제 루이비통 핸드백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백을 사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차량에 탑승했는데 그 차량이 이제 네, 대사관에 등록된 외교 야. 차량. 네. 이거 저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죠.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정말. 그리고 계속 스미테리가 이제 한국 정보원들과의 행사에 초대돼서 또 식사와 금전을 보상받았다. 뭐 이런 그 이 사진 내용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제 2023년에 또 밥을 주고. 잠깐만 이거는 네. 4월서부터 10월까지라고 한다면 5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도 있잖아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사례로 따지면은
1년 안에 얼마나 많이 했냐로 따지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소장을 보면 2023년에 뭐 몇 월 며칠 또는 언제 뭐 계속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추려오진 못했는데 공소장에 보면 진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진짜 충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스미테리가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는 기사 써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보통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대가성 있는 기사들이 오히려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저렇게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갖다 바친 쪽이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렇지. 예.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이었던 겁니까? 예? 그 국정원 요원들 다들 지금 수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제대로 얘기하세요. 이거는 이제 추가 취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되고 네. 이번에 이런 공소장이 터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이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존재하는 그런 향응이나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진 같은 거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거를 집어넣고 공소장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서 네.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에 의하면 대가성이 있던 때 대가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때 이때가 구분이 되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오히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의 뭐 문재인 정부의 또 무능을 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씁쓸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중동이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수미트리가 쓴 모든 글들은 돈 받고 윤석열을 빨아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아니 그 사람들은 글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쓴 거다. 이렇게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문재인 때 쓴 거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때 받았지만 그때 자기 전문성으로 쓰지 않았냐 이렇게. 답답하네요. 이거 와, 완전 그 이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남과 북의 그 정치적인 이벤트를 갖다가 하면서 국정원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미국과 같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봐준 거예요? 미국과 함께 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아까 초반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왜 지금 공개했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경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와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특히 뭐 풍선 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받아갖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마. 지금 뭐 바이든하고 이 그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대선 국면인데 특히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움직이지 마 하기 위해서 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그냥 납작 엎드렸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었다. 그럼요. 네. 사실은 미국은요 자기네들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윤석열 이득 따위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예요, 이거는. 그런데 너무 티나게 윤석열 정부 거를 갖다 올려놓으면은 진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호구처럼 그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
압색을 아주 불법 정도가 아니라 압색으로 그러니까요. 범죄를 저질렀더군요. 이게 뉴스타파 기사더라고요. 예. 뉴스타파 기사인데 그 뉴스타파 압색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법원에서 그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예. 다 삭제를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막 다 들여다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재훈 기자의 또 사례를 인터뷰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날 허재훈 기자 방송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허재훈 기자 압색 들어온 거를 직접 가셨잖아요. 보시고 뉴타파가 제가 이제 혼자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네. 저 창피한데 택시 안에서 너무 택시를 막 탔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머니까 저희 집은 잠실이고 네. 허재훈 기자 집은 송도였죠, 인천 송도. 예, 송도예요. 그래서 와 우리 제가 오죽했으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우리 그냥 웬만하면 좀 가까운데 모여 살자. 그래야 서로 압색당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때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 자기들은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막 그 계속 카메라로 저도 핸드폰으로 찍고 이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막 반발을 해요. 예. 언론 플레이 하지 말래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외쳤죠. 언론 플레이는 니들 전문이지 않냐. 굉장히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압색을 당한 게 이제 더 탐사였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제가 그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택배인 줄 알고 문 열어줬다가 예. 우르르 이제 수사관 10명이 경찰 10명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도 저는 그래도 좀 아까 용감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많이 이제 겁을 내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왔길래 이제 나 혼자 있고 하니까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근데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컴퓨터를 열어놨었으니까 제 노트북을 막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지금 나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내 노트북 왜 만지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막 호통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뜨끔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행태를 계속 드러내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허재현 리포트 기자가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네. 5,569개의 전자정보를 뺏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압수 물품 목록에 없었어요. 제가 그 나중에 그걸 봤는데 노트북,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전부 직접 실물을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네. 거기 사건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가져가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압색하는 기술력도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허재훈 기자 그때 노트북에서 그것만 이제 해가야 되는데 뺏어 가야 되는데 허재훈 기자가 오늘 밤에 새도 좋으니까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네. 본인들이 거기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트북을 가져갔거든요. 본인들이 못하는 척했을 거라고 저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압수수색의 목적이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강압적으로 압박을 네. 심리적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수해가지고 별건으로 털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이라는 게 지금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쵸. 100개가 넘게 노트북에서만 100개가 넘게 사건 무관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진구 기자 핸드폰 네. 뺏겼을 때도 네. 이제 포렌식 한 다음에 수사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강진구 기자는 진짜 일만 하시네요. 네. 근데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다 털어봤다는 거죠. 다 털어봤다는 네. 거예요. 다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이상한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진짜?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저희가 일밖에 안 해서. 얘네는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법무부 장관처럼 말이야 황모 여인하고의 관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죽어도 그 폰을 갖다가 비번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게 부당한 압색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제보자들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압색당했던 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보자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네. 그리고 압색당하고 한 3개월 동안은 제보가 안 들어왔다. 아니 근데 진짜 골때린 거는 네. 임은정 검사 통화 내용은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은정 검사하고? 그 추미애 의원 보좌관과 나누는 얘기는 왜 가져갑니까? 뭐라도 건져보려고.
네. 근데 우리가 허지한 기자를 알지만 굉장히 취재를 기자 양심을 가지고 하는 기자고 이때 네.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네. 그때 이제 공소장 내용이 조선일보 통해서 또 흘려져가지고 필사시 그렇죠. 공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허지한 기자가 마치 그 기사를 작성할 때 뭔가 돈이라도 받고 네. 작성한 기자인 것처럼 네. 네. 그런 어떤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기자인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네. 허지한 기자도 굉장히 열받아 있었고 저도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웠던 지점이었어요. 예. 우리가 허지한 기자 알지만 그 굉장히 많이 베풀고 그렇죠. 본인이 아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저 사람 더 많겠다. 이런 사람이고 뭔가 민주시민들 민주진영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자지 절대로 뭐 그런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사 가지고 거래하는 건 자기네들이 그 사냥개로 쓰고 있는 그런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열땡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 받고 거래한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그런 기자가 거기에서 예. 일을 하면서 거의 뭐 정 모 씨의 가족처럼 예. 네 일을 했었죠. 근데 뭐 어디 다른 언론사에도 취직했더라고요. 예. 자, 이 불법 이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범죄가 되는 법이. 지금 빨리 그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법으로도 압수수색을 다 범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한동훈과 부딪혔었던 그 검사 같은 경우는 네. 뭡니까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네. 얼마든지 지금 독직 그 폭력이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충분히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물을 수 있는데. 모든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검찰 식구들은 그런 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